임팩터를 사랑하는 임팩터 토크드리먼입니다. 임팩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브스에서 제작이 되는 ODR 미니 내추럴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팩트해지긴 했지만 어디선가 봤던 이 비주얼, 그렇죠. 색깔과 비주얼, 그렇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ODR 미니는 크리미하고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깨끗한 앰프톤에서 개인이 가득한 스택 사운드까지 전설적인 페달로 평가받는 ODR1과 같은 음색을 연출을 해준다고 하네요. 락이나 블루스를 위한 따뜻한 미드 게인 톤부터 단단한 하드록 사운드까지 연출이 가능한 페달입니다.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고요. 형광 포인터가 있는 스펙트럼 포트를 특징으로 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 페달 보드에서 큰 공간 제약 없이 활약을 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형광 포인터. 그죠. 이 뭐 좀 이렇게 철이 좀 진하긴 지났죠. 이렇게 추세였어요. 뭐냐면은 이 조금 이제 유명한 페달들이 작은 사이즈로 다시 나오는. 그렇죠. 한참 유행했었죠. 한참.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페달들이 미니 사이즈로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출시된 건지 아니면 이전에 출시됐는데 저희가 지금 다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늦은 감이 있다. 아무래도 그 2012년도 때 무어에서 조그맣게 이제 꽉 다 만들어내서 네. 거기서 좀 재미를 많이 봤죠. 그쵸. 회사가.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던룹도 그렇고 아이바니즈도 그렇고 그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TS9 같은 경우도 이제 미니 사이즈로 나오면서 그쵸. 재미 많이 봤고, 뭐 AD9도 그렇고, 엑조틱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엑조틱은 원래 좀 작게 만들었던 브랜드고, 이 원래 이제 잘 팔리던 애를 좀 이렇게 작게 만든 애들 중에서 그 크라이베이비 같은 경우도 와우 페달도 이렇게 작게 그쵸. 만들어서 재미를 좀 봤었는데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 만약에 이 제품이 늦게 나온 거라면 늦은 감이 있는 거고. 일찍 나왔는데 저희가 늦게 리뷰하는 거면 저희가 늦은 감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에서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기 앰프가 1기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이펙트의 톤을 그렇겠죠?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저희가 늘 듣던 그죠. 그 ODR 1의 사운드가 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작아진다면, 근데 그 색깔을 유지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럼요. 사운드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좀 더 들어볼까요? 네. 괜찮네요. 네. 뭐 제가 작고. 게인을 많이 줄여 보겠습니다. 네. 꺼 볼까요? 네. 키고 볼륨 좀 높일게요. 뭔 차일까요? 잠깐만요. 제 귀가 이상한가? 저는 사실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면 자, 게인을 완전히 줄였거든요. 네. 확실히 더 브라이트해지네.
있습니다. 저희가 게인을 좀 많이 높여볼게요. 그러네요. 저 하드록까지 커버 되겠네요. 요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타를 한 번만 바꿔서 사운드를 네. 들어볼까요? 저희가 다 아는 소리다. 그렇죠. 뭐 대단하게 뭐 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일단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작은데 그쵸. 이제 이 소리가 이제 이질적으로 변했나 왜 이럴까요? 네. 그거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겠거든요. 들어볼게요. 이 페달의 특징은 뭐 이제 뭐 오리지널 저기 원래 그 그냥 사이즈 네.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오리지널이겠죠. 그 이 특징이 뭐냐면 그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이제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도 소리가 시원하게 난다 뭐난다 이런 기조가 있지만 특유의 컴프감 같은 것들이 존재는 하긴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코드 플레이나 이런 걸 하셨을 때 좀 컴프감이 있다라고는 안 느껴요. 오히려 되게 역시나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좀 가는 거다 보니까 되게 뭐 편안하게 이제 귀가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그냥 치는 대로 약간 나오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페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추럴 오버드라이브잖아요. 네, 그렇죠. 내추럴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세팅 정도만 네.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톤을 좀 높여보고 네. 이렇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기술력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게 나온 드라이브 페달 중에서는 가장 원작에 가깝고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든 미니 페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고 귀엽게 생겼다라는 장점까지 가져가는 페달들까지는 있었지만 이 사운드에 있어서 솔직히 작으니까 쓰지라는 페달들이 많았던 반면에 그럼요. 이 친구는 괜찮네요. 시원시원하네요. 그거 괜찮은 느낌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노블스의 ODR 미니를 들어봤는데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한줄평 드릴게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이걸 리뷰하면서 뭐 엄청난 기대감이라든가 뭐 감동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뭐 사실 그거를 하려고 리뷰하는 페달도 아니고요. 그죠? 뭐 이미 알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이거야. 우리가 페달 보드를 짜는데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사운드를 어쨌든 추가를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나는 근데 보드를 작게 짜고 싶어 네. 출발하시는 분과 아 이거 진짜 가장 우리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내추럴 드라이브 톤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자리가 없어 놓을 자리가 없어 근데 일반 페달 사이즈는 안 되고 미니는 될 것 같은데 네네. 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쵸.
그 기여가 아닌가. 저는 되게 좋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도 한번 써먹었던 것 같은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드리고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양산돼서 나오는 ODR1과 비교했을 때 크게 제가 봤을 때 떨어지거나 들었을 때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얘를 그러네요. 미니를 살 것 같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편견, 색안경 끼고 보게 되거든요. 작업 페달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약간 그런 편견을 가지고 들어도 나쁘지 않은 사운드라면은 괜찮은 사운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점수 한번. 하나 둘셋 9.0 8.5 예 높은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여러분들 페달보드에 이렇게 작고 가격도 괜찮아요. 10만 원이 안 되는 이 가격의 페달 최고의 가성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또 괜찮은 사운드를 내주고 네. 여러모로 제가 네. 저는 아까 그랬거든요. 가격 한번 알아보자 했을 때 분명 비쌀 거다. 저희 한 20만 원 탈 줄 나가리야 막 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고 네네. 부담 없이 페달 위에다가 보드 위에다가 한번 정도 올려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네. 저희 다음번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